로마서 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봅시다.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삼으심의 공포성을 드시옵소서.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다음을 주어 진리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을 어떻게 구분을 하시고 또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밝히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또 마리아와 같이 은혜의 그 자리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자들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곧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들은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 하나님만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된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된다 이러니까 좀 이상한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뭐라 그래요? 신이라 칭한다 그러죠. 그것은 곧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얘기예요.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곧 뭐가 돼요? 신의 아들이 되죠. 군대 안 가는 게 신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난 자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그래서 우리 신자들을 끌어가지고 뭡니까?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랬죠. 아들의 영. 왜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 그래요? 그건 성령은 독자적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고 아들이 하신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입은 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초질과 누구를 증거하느냐? 그 아들을 증거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셨기 때문에 오전에 우리가 그 초막절에 비유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아직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가야 오신다니까. 예수님이 가야 오시는 이유는 성령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적용시키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이 오게 되면은 비로소 뭐냐?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정의하는 그
기준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말하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 한다? 책망한다. 이 얘기는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죄관, 새로운 의관, 새로운 심판관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얘기죠. 그럼 성령은 오시면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분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지고서 선과 악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자들은 그 안에 성령이 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기 행위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온다. 믿음으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저 뭡니까? 성령께서는 자기 백성들 안에서 계속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일을.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누구의 세계를 확장시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를 정말 확장을 시켜 가는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2장의 이야기도 뭐냐면은 얘기가 그 얘기. 1장에서는 모든 인간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죄 아래서 난 인간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그런데 그 인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정한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몇 절 보냐면은 자 보세요. 6절을 보면은 여러분들 6절하고 11절하고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굉장히 모순적으로 들려요. 6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그러죠. 행한대로 여기서 말이 꼭 행함이지 행한대로 보응을 하시죠. 그런데 11절은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죠. 행한대로 보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간의 외모를 가지고서 판단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가가지고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행한 대로 보응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이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행한 대로 한다는 얘기는 법대로 한다는 얘기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은혜로 대한다는 얘기거든요. 은혜로 대한다는 얘기.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대하시는 그 저 인간들이 두 부류가 있는데 법으로 대하는 자가 있고 은혜로 대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대하는 자는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고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로 대하는 자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행함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7절부터 그러는 거예요. 그게 6절하고 11절 사이에 뭐가 낑겨 있는가 하면은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있는데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니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도 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중에서도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고 선을 행하는 중에서도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이것은 뭐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는 어떤 민족 혈통적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백성들 중에 인간들 중에 하나님이 말하는 선에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이 말하는 악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제시한 선과 악이 뭐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정한 선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정한 악이냐 말이죠. 그럼 그 선 하나님이 정한 그 선과 악을 성령이 오셔야만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이 오면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한다 그랬죠. 그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이 말하는 선과 하나님이 말하는 악을 알려주신다니까. 알려주시는데, 그러면 성령이 알려주시는 선과 악이 뭐냐? 성령은 누구 중심으로 일을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일한단 말이죠. 예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선한 자라 그러고 선에 속한 자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악에 속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나오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죠. 그럼 그것은 뭐냐? 우리 어떤 행위로 인하여 가지고서 어떤 내가 부활이 되고 어떤 심판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선에 속한 사람. 이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된 사람은 선을 쫓아서 나오는 것이고 그럼 그 선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고 악에 속한 자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뭐냐면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구원과 심판이 있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몽땅 다 놀고 있나? 같이 놀고 있었어요. 같이 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자기 백성만 빼내가는 거예요. 빼내가면은 자기 백성에게는 뭐가 되는 것이고 구원이 되는 것이고 남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뭐가 되느냐 심판을 당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두가 뭐냐 이 세상 자체는 심판받은 곳이요. 심판받은 곳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건져내므로 인하여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이 뭐가 되느냐 구원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냐 빼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빼내지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던져놓겠지요. 가둬놓겠지요. 가둬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그 창조의 사건이 신약에 나타날 것 같으면 구원의 사건으로 나타나는데 그 창조 사건이 천지를 창조해놔놓고 어떻게 한다? 빛을 어디에 가둬놨어요? 흑암 속에 가둬버리죠. 그죠? 1장, 창세기 1장 2절이 뭐였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그런데 그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누가 섞여 있어요? 빛이 섞여 있잖아요. 그죠? 빛이 그때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 해가지고 서듬 속에서 그 빛을 불러내기 전까지만 해도 빛이 빛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분명히 빛인데도 빛인 줄 모르고 살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아 내가 빛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 하느냐 자기 정체성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그래서 모두가 우리는 여기 뭐냐 흑암 속에 가둬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너는 이게 이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너는 빛에 속한 자야 이래서 그래서 빼내놓는 거예요. 빼낸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이 자기 백성 구원하는 거란 거예요. 구원하는 거. 응?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는 모두가 뭐냐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너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빛에 속한 자야. 넌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야. 그렇게 해서 빼내오는 거예요. 빼내온단 말이죠. 그 빼내심을 입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구원이라고 그러나 구원. 그걸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는 뭐냐 행함과 보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 행함을 잘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법으로 대하는 자가 있고 은혜로 대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법으로 대하는 자들은 우리는 몰래 모두가 어디에 있느냐 법 아래 가둬져 있어요. 갈라디아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잠시 어디에 가둬놨다 그랬어요. 종의 모습으로 청지기 아래 가둬뒀다 그랬죠. 청지기 아래. 그래서 때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셔가지고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아들을 통해가지고 속량을 했다 그러죠. 속량. 속량을 하고 나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속량된 자들에게 너희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곧 뭐냐. 아들의 영을 보내준단 말이죠. 아들의 영을. 그게 아들의 영을 받고 보니까 아 내가 아들이었구나. 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모르고 지금 여기에 어디에 이 세상 나라에 마귀하고 같이 살고 있었구나. 그러면은 어둠에서 마귀하고 같이 살고 있던 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빼내심을 받을 것 같으면은 그 빼내심을 받은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아 나를 어둠에서 빼내주신 그분을 뭐 해야 돼요?
자랑을 해야 되죠. 자랑을 해야 되죠. 그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빼내줬겠어요? 예수님 자랑하라고, 예수님 자랑하라고. 창세전 언약에부터 여러분들이 모든 성경을 풀면은 이해가 쉬워진다니까.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들이 있는데 그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걸로 됐잖아요. 그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 독자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거룩하게 된다.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거룩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을 하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 된 자들이 뭐 한다? 천국에서 세제태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된다. 그래, 찬미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진짜 이렇게 건짐을 받은 자들은 무슨 무엇 특징이 뭐냐면은 참 감사하고 찬송을 하게 된다니까. 그 은혜 고마움을 표를 하게 된다니까요. 그것이 이제 자기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딱 이렇게 자리 잡아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감사가 되죠. 재미가 있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이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억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마다 뭐 하냐,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실존을 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과거에 이런 자였는데 예수 때문에 이렇게 건짐을 받았어. 건짐을 받았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때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왜 때가 돼서 예수님 오셨다 그래요? 때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전부 어디 아래에 있었어요? 죽음 아래에 있었죠. 죽음 아래에 있었죠. 죽음 아래. 죽음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죽음이야 죽음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느냐? 빼내는 일을 하셨잖아. 빼내는 일을. 그 빼내는 일을 어떤 식으로 빼내는 일을 해요? 예수님께서 죽음 아래에 있는 자를 어떻게 빼냅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빼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쉬운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죽음 안에 가둬놨는데, 그 죽음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 마귀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아들을 넘겨주고, 잡혀있는 놈들을 빼내온 거예요. 바꿔치기 한 거, 바꿔치기 한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가지고 죽으시고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자 뭐합니까? 마귀가 마귀가 이렇게 무덤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죠? 마귀가 무덤 문을 어떻게 합니까? 열어버리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진동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건 뭐냐? 마귀가 뭡니까? 백성들을 다 하나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데 그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붙잡고 있잖아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붙잡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무덤 속에 갇혀있는 자들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이 죽으니까 무덤 속에 갇혀있는 자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니까 무덤이 메어놓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 내놓을게. 이렇게 내놓을게. 우리가 감옥에 어떤 잘못을 저지를 것 같으면은 구치소에 들어간단 말이죠. 구치소에 들어갈 때 뭡니까? 판사가 그걸 해가지고 보석금 있죠? 보석금. 그죠? 보석금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구속된 사람이 풀려나지요. 보석금.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곧 뭐냐? 자기 백성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보석금을 지불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속전이라고 한다. 속전.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뭡니까? 값을 주고 뭐 했다 그래요? 샀다 그러잖아요. 값을 주고. 그게 예수님께서 보석금을 자기 몸을 가지고서 지불을 해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지불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죄일이 될 것 같으면은 두 염소를 잡죠. 두 염소. 하나는 여호와께 드려지는 염소고 하나는 아사셀에게 드려지는 염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대하신 죽으심이 있고 마귀에게 속전으로 주는 죽으심이 있다니까. 이게 이해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죽으심은 뭐냐?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에게 죄 때문에 가려진 담을 헐기 위한 죽으심이 돼버리고, 아사셀은 악령이란 뜻인데, 광야에는 그, 이거 다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내어주는 것은 그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께서 마귀가 자기 백성들을 죄값으로 사로잡은 백성들에게 볼모로 잡혀 있는데, 그들의 볼모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해돼요? 속죄일에 죽었던 염소가. 그러니까 하나는 뭡니까?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있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있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마귀에게 죄값을,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뭐가 된다? 속죄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건져내버렸어. 자, 이제 그렇게 건져진 자들은, 이건 아무나 건져진 것이에요.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건져지는 거예요.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죠. 요를 일컬어서 로마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 선을 행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렇게 된 자들은 선을 행하는 자인데, 이들에게는 뭐가 오고? 다시 보세요. 그렇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게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자. 영생으로. 그죠? 그게 자 보세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누구만 믿느냐? 자기 백성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이 열렸다는 얘기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나왔어요. 자기 백성만 나왔어요. 자기 백성만 나왔죠. 자기 백성만. 쉬운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 뭐 저 뭡니까? 바로도 죽어가지고 음부에 있고 말이죠. 아말렉 군사들도 죽어서 음부에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죠? 다 그러면 거기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다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있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누구만 꺼내는 거예요? 자기 백성만 꺼내온다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그러게 되면 그가 뭐가 되냐? 지옥이 된다니까. 지옥이에. 이 세상을 생각했어요. 구약에는 지옥과 천국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음부예요, 음부. 그 음부에 섰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뭐가 됐냐? 지옥과 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가지고 전부 음부 속에 가둬져 있는데, 음부 속에 들어가가지고 누구를 건져왔네? 자기 백성만 건져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건져오니까 여호와가 천국이 돼버리고, 저기, 남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뭐가 되느냐?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요걸 그대로 구조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 구조적으로 말합니다. 여기가 음부예요. 신자나 불신자 섞여 있다니까. 음부라니까 여기가. 음부와 같은 거. 신자나 불신자 섞여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누구만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 백성만 데려가죠. 그 자기 백성을 데려가는 장소가 어디예요?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천국 백성, 자기 백성을 쏙 빼내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잡으세요. 이 음부 같은 이 세계에서 누구만 빼내심을 입어요? 선에 속한 자들만. 선에 속한 자들만. 그 선은 우리의 행함의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에 속한 자.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이 누구다? 예수지요. 예수님만이 선한 자라니까.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만이 선한 자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안으로 자기 백성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긴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끌어당기는데, 그 자기 백성들이 독자적으로 예수에게 끌어당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준다니까. 예수 앞으로 이끌어준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라도 아버지께서 나에게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런다고. 여기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이끌어주는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니까. 이해 돼요? 그럼 장차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를 한다니까, 혼인잔치. 그래서 혼인이라는 것은 뭐냐? 나왔던 자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혼인의 의미라니까. 그래서 이게 뭡니까? 남녀의 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남녀의 성으로. 남자와 여자가 성으로. 이게 뭡니까? 남자와 여자 원래 하나였어요. 원래 아담 속에, 사람 속에서 누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담 속에서 누구를 빼냈어요? 여자를 빼냈죠. 여자를 빼내니까 남자가 됐죠. 자, 보세요. 남자로서 이게 독립적인 존재입니까? 남자 속에 여자가 들어와야 온전한 자가, 참, 독립적이란. 원래 사람은 온전한 자였는데, 온전한 자였는데, 이 온전 속에서 누구를 빼냈어요? 여자를 빼냈죠. 그럼 뭐가 돼요? 이 남자가 온전한 자예요? 불완전한 자예요? 불완전한 자죠. 그러면 이게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갔던 자를 다시 끌어당겨야 되죠. 요게 예수님께서 하시니,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예수님 속에서 나왔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라면 그렇고, 예수님의 온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끌어당긴다니까. 이걸 뭐 하느냐? 예수 안에서 통일된다 그런다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자기 속에서 나간 자를 예수님이 찾아 나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속에서 나온 줄 모르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임마, 네 아이야, 네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호와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영생과 존귀와 영광이 비로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예수 안에 끌어당기심을 다 받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뭐 하느냐? 곤고와 두려움과 죄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몇 절 보세요.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로 또한 헬라인에게며. 이 얘기는 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 속에서도 버려진 자가 있고, 버려진 자가 있고, 그 버려진 자들의 특징이 뭐냐? 환난과 공고죠. 그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본능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본능 속에 뭐가 있느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죠. 왜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의 영이 그들 속에서, 예수의 영이 어떤 영이에요? 부활의 영이잖아요.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부활의 영이 있다 없다? 없죠.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죽음을 뭐예요? 두려워하죠. 오늘 말씀이 어려워요? 밥을 잘 잡숴가지고 그러나. 지금부터 눈 크게 뜨세요. 눈 감고 있는 사람은 난 설교를 안 듣고 자는 사람으로 간주해서 일어나서 특성을 시킬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는 점심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오후가 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많은 모양이라. 잠을 자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후 설교가 되게 힘들어. 깨워야 되고 말이죠. 목사도 설교를 하다 보면 말이야, 같이 주거니 맞게 장단이 맞아줘야 이게 신이 나는데, 니는 떠들어라. 나는 잘난다 이러면은 이거 보통 입는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보면 오후 설교가 더 깊은 설교들이 많은데, 그걸 참 놓쳐가지고 아쉬울 때가 많아요. 참 아쉽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세요. 목적이 딱, 이 세상이 만든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주의 자리에 앉기 위해 가지고서 뭐 하냐?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백성들을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백성을 건져내잖아요. 건져낸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뭡니까? 갈라디아 4장에서는 율법 아래 있다가 나중에 은혜 아래로 옮겨졌다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 우린 다 율법 아래 있었는데, 그게 율법 아래 있을 것 같으면은 보세요. 율법은 뭡니까? 법이라는 건 뭐예요? 법은 우리를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법의 특징은 뭐예요? 그 사람 죄인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 법 아래 있는 사람은 그 영이 늘 환란과 공고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니까. 법 아래 있는 사람은. 근데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은혜 아래 은혜는 뭐예요?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용서하는 거죠. 무조건 용서하는 거. 그게 무조건 용서함을 받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가 있겠어요? 두려움 대신 뭐가 있어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스스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내가 내 행위로 인하여서 맡은 자꾸만 정죄를 당해가지고서 죄의식에 빠져가지고서 이거 야, 이 말을 또 이거 오해를 하면 또 안 되는데 이거 우리 자기가 자기 죄에 눌려가지고서 정죄를 당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금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행위로 인하여 가지고서 물론 그 죄 자체는 나쁜 것이에요.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가지고서 행위에서 발생된 것을 인하여 가지고서 내가 두려워해 가지고 이렇게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하는 그것이 계속해서 대속의 은혜가 자기에게 물밀듯이 올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고 다른 말로 말해서 어떤 행위로 인하여 가지고서 자꾸만 어떤 정죄의식일 것 같으면 예수가 그 사람 밖에 있는 것이고 내 행위로 인하여 가지고 어떤 정죄가 없고 내가 참 용서받은 자로서 감사하게 살면 예수가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뭐냐? 십자가에 그 흘리신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 합니까? 전가시켜 주시죠. 그럼 그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안 받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 답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답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그죠? 그건 무엇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그럼 결코 정죄함으로 산다 안 산다? 안 살겠죠. 그죠?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정죄당하고 사는 거예요. 정죄당하고. 그건 본인이 안다니까. 스스로가 안다니까. 스스로가. 그래서 내가 법 아래 있으면 내가 나를 잡고 정죄한다니까. 이게 과거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랬잖아요. 저 과거 율법에 득심할 때는 진짜 내가 진짜 선을 행하고 막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산다고 이렇게 했을 때는 기쁜데 뭔가 하나 잘못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찝찝하죠. 그게 뭐냐 죄의식이라니까. 죄의식.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서 다 찝찝한 거예요. 찝찝한.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모습이거든요. 율법 아래에 있는 모습. 율법 아래에 있을 때나 지금 은혜 아래에 있을 때나 그 인간이 그 인간이 달라진 게 없다니까. 그런데 한 가지가 뭐냐. 내 안에 법이 사라져버렸다니까. 내 안에 나를 참수하는 법이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뭐냐. 은혜가 계속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왕노릇하니까 내 행위와 상관이 없이 뭐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법 안에 있으면 이게 잘 안 된다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잘못된 일이 있으니까 교회를 안 나와버린다니까. 교회를 안 나온다니까.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꾸역꾸역 나온다니까. 이게 실력이에요. 이 실력이라니까. 능력이고.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고 요거는 뭐냐? 어디 아래 있는 사람? 율법 아래 있는 사람. 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행한 대로 보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지. 은혜 아래 있는 사람. 그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자기 외모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좀 뭡니까? 힘이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요. 안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배워가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 정체성을 확인해가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마귀라는 놈은
이게 마귀가 맡은 이게 뭡니까? 배역이 뭐냐면 검사 역할을 하거든요. 검사. 검사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기소를 시켜야 돼. 그게 검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검사가. 어떻게 하든 죄를 뒤집어 씌워야 돼. 이게 죄를 만들어서 얽어매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변호사라, 변호사. 그럼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 죄? 없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무죄를 시켜야 되잖아요. 무죄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이 둘이 싸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변호사로 와 있는 사람은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뭐냐? 죄 없음으로 변호를 하는데 무엇으로 변호를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자기 피로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피로. 응?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어떤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써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계속해서 뭐하냐 마치 파도가 계속 밀려오고 쳐지듯이 우리 안에서 그 은혜의 파도들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이죠. 밀려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좀 낭만되고 말이죠. 어떤 범죄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그걸 넘어서서 나오게 된다면 넘어서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영은 뭐냐 영생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나오지요.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피 흘리심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변호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은 변호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뭐하냐 기껏 해봐야 뭐냐 자기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늘 뭐하느냐 그 사람의 영혼은 늘 공갈할 수밖에 없죠. 두려워 쫓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이 내용이 1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모든 죄인은 뭐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의인이 없는 하나도 없는 그 의인 중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들이 섞여 있는 거라.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들이 그러니까 그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예수님의 옷을 그 사람에게 벗겨줘가지고서 너는 이제 예수님이 벗겨준 입혀준 그 옷 입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한다니까. 누구에게만? 자기 백성에게만. 자기 백성.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령께서 날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서 뭐하냐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대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지 않고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판단받는 사람은 그 영혼은 공고와 환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생긴다 기쁨이고 감사하고 영생이 생기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죽어 있는 곳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살려낸 자들이 있더라. 그걸 지금 설명을 해준다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볼 것 같으면 본질상 너희들이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얼마를 뭐 했다 그랬어요. 구원을 해내가지고서 구원을 했는데 이 구원은 이 믿음은 너희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뭐이다?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 우린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그 보고 진노의 자식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무리를 빼내심을 입었다면 선택을 했단 말이죠. 여기 최초로 나타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들 보세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이라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을 한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스라엘이라 그러는데 건너온 자들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일컬어서 히브리인이라 그러거든요. 히브리인. 히브리인이라는 이 히브리라는 말 뜻이 뭐냐? 강을 건너온 자 그 뜻이에요. 강을 건너온 자. 그러면 그 강을 아브라함이 자기가 독자적으로 건너왔어요. 하나님이 건져온 거예요. 건져온 거죠. 그 강이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이죠. 이 죽음의 강이죠. 홍해바다죠. 쉬운 얘기로. 그렇게 건져졌잖아요. 아브라함을 건져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건져진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것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실제 하나님은 온 세계 하나님이거든요. 온 세계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럼 묻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럼 아브라함 이전에 그러면 아담이 히브리인이에요? 아니죠. 노아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뭐 대답을 못하네. 노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죠? 그럼 아, 노아도 구원 받았죠. 아벨도 구원 받았고 다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언제 생겨났어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죠. 아브라함의 선택을 입고부터. 그러면 성경이 말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저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요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찾아가서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스라엘을 하는 것은 요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찾아가가지고 빼내심을 입은 이들이 강을 건너온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과 뭐 하느냐? 죄와 싸우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들과 싸움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은. 예,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죄 짓는 건 아무래도 그냥 둔다니까 어차피 그건 죄 안에서 하는 놈들이고. 그런데 오직 그 속에서 빼내심을 입은 자기 백성들에게 정말 갈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던 자들을 빼내가지고 광야에 내려가 놔놓고 정말 갈구자잖아요. 지금 이해돼요? 하나님은 남의 새끼를 갈구지 않는다니까. 자기 백성을 갈군다니까. 자기 백성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뭐하는 자다? 싸우는 자라니까. 싸우는 자. 그래서 오전에 우리 살펴봤던데, 그 뭡니까? 무리바 거기를 그래서 마싸라 그러잖아요. 마싸. 마싸라 그러고 무리바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 여호와 뭐한 곳이다. 다투는 곳이라 그래요. 다투는 곳. 싸우는 곳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에 빼내놔놓고 이스라엘과 싸움하는 거예요. 싸움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는 것은 결국 뭐냐? 그들 속에 뭐를 끄집어낸다?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싸움하는 거예요.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끄집어내놔놓고 여기서 자꾸 싸움하는 거예요. 갈구는 거예요. 갈구는 거예요. 응?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는 고발당하면서 뭐 하느냐? 응? 야 옛날 같으면 내가 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응? 그래서 좋은 신앙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갈굼을 당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이라는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얼마나 갈굼을 당, 이스라엘이 얼마나 갈굼을 당했습니까? 가만두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를 시켜놨다가, 포로 시켜놨다가 어떻게 해요? 답답한 사람이 누구예요? 포로 됐지. 자기 새끼가 지금 포로 잡혀있어. 답답한 분이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똑똑한 놈이 그러더라 하잖아요. 엄마가 막 두들패니까 죽여라 죽여라 지 새끼 죽지 내 새끼 죽지. 그 배짱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걔는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어. 지 새끼 죽지 내 새끼 죽지. 그게 하나님이 당근질을 하는 거예요. 당근질. 이게 시편 23편의 이야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돼가지고 우리는 맨날 어디 가고 싶다. 주전 바닷가 가가지고 장어 구워먹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거기 갔다가 이리고 돌려 응? 냉탕 넣었다 온탕 넣었다 뭐 한단 말이요. 응? 애들 데리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요만한 어렸을 때 데리고 애 목욕탕 갈 것 같으면 애들이 뜨뜻한 곳에 딱 들어가고 싶다. 차가운 곳에 들어가고 싶다. 차가운 곳에 들어가고 싶죠. 그러면 아버지는 강제로 그걸 안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뜨뜻한데 온탕에 들어가죠. 그럼 아 어떻게 돼요? 자지러지잖아, 자지러지잖아. 애는 생리적으로 뜨끈, 따끈한 거 싫다니까 찬 걸 좋아하지. 아는 열이 펄펄 나는데, 응? 노인네들은 열이 없으니까 뜨뜻한 데를 좋아하고 뜨뜻한 데 들어가야 시원하다 그런다니까. 아이들은 뜨뜻한 데 들어가면 팔뚝 안에 뛰어 안 돼. 그 아는 차가운 데 들어가야 시원하다 그런다니까. 그런데 이 노인네가 펄펄한 아를 온탕에 집어넣으니까 아가 어떻게 팔뚝을 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간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우리는 맨날 차원에서 좀 좋은 데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뭐 푸른 초장에 살고 싶은데, 아니다, 일어나, 가자. 가가지고 끌고 가는 건 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딱 집어넣어놓고.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우리를 휘둘린다니까. 그게 이 인생의 역사예요. 이 세상의 역사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인생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실컷 우리 속에 있는 이 단내라는 이 죄들을 고발시키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 믿었으니 우리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고 우리는 그 십자가 지신 그 예수의 영광을 우리가 따먹어야, 열매를 따먹어야 된다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가르치잖아요. 뒷다리 하나 들면서. 그게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로 예수를 믿고 있느냐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러니까 자기 백성 찾아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길로 인도해가지고서, 그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해 가니까,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길로 인도되더라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 그 지혜로운 아이 같이, 뭐 알아? 죽어도 지 새끼 죽지 내 새끼 죽냐. 근데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살려놨는데 우리를 또 죽인다. 아니 예수님이 마귀 속에 우리를 건져놨잖아요. 근데 마귀한테 또 내주겠어요 안 내주겠어요? 안 내주지요. 안 내준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만 갈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신자들은 뭐를 받느냐? 징계를 받는다니까. 아들들은 징계를.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놓을 것 같으면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짓지요. 죄를 짓지요.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이놈을 누가 잡아가야 돼요? 마귀가 잡아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안 남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조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징계라니까. 징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징계가 없으면 뭐라 그래요? 사생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진짜 아들이에요. 사생하예요. 우리는 뭐냐면 징계 없는 걸 원하죠. 그럼 징계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안 지면 되잖아요. 그럼 죄 안 질 자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마다 죄인데. 그래서 뭐 하느냐? 신자들의 이 땅의 삶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징벌적 의미가 있다니까. 징벌적 의미. 그래서 그 징벌은 곧 뭐냐. 때가 되면은 끝난다니까. 끝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모든 것들은 징벌적 요소라니까. 그래서 형벌이라고 그러잖아요. 형벌. 그죠? 형벌은 반드시 형기가 끝날 때가 있죠. 그죠? 형기가 끝내면 만기 출소한다니까. 만기 출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사는 것도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400년이잖아요. 4대 만에. 그 400년이 딱 차는 날. 그래 출애굽이 그러는 거예요. 430년이 차는 날 나온다 그러잖아요. 만기 출소한 거예요. 만기 출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 사는 것은 형벌적 의미가 있다니까.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형벌적 의미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응? 우리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형기를 채워야 돼. 형기를 다 채우고 나면 만기 출소한다니까. 그 만기 출소가 언제냐? 주님이 우리 데려간다니까. 이제 고생 그만해라. 가자. 그럴 때 우리는 여기 이 세상을 보고 뭐 했냐? 빠이빠이 해야죠. 살까는 나는 간다. 그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미련을 두면 안 돼.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늘 자족하는 마음.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땅에서 일어난 일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이거는 실제가 아니다. 이건 실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저기 있으니까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저 하늘 바라보고 살아라. 그게 신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편지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계속해서 위에 세계를 보여주고 아래 세계를 보여주잖아요. 아래는 지금 죽을 지경인 거예요. 지금 뭐 짐승의 세계가 난리가 치는 거예요. 근데 위에 세계를 볼 것 같으면 짐승을 벗어나가지고서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편하게 쉬고 있잖아요. 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위에 보여주는 건 누구를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래서 고생하는 거, 환란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보라고. 그럼 지금 성경, 우리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요한계시록을 지금 우리에게 주는 것은 봐라 이놈들아, 요한이 봤던 것 같이 보여줬던 것 같이 내가 너희들 보여주지 않느냐. 그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 내가 가야 할 곳이 저기구나, 우리의 궁극적인 저기구나, 응? 그걸 깨닫고 이 현실을 이겨내게 된다니까. 그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떤 구조 속에 여러분들이 놓인다 할지라도, 환경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어렵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 환경도 지나가는 것이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영원한 거 없어요. 이 땅에 영원한 것 없다니까. 응? 병들어도 영원한 것 없고 말이요, 가난도 영원한 것 없어요. 그냥 다 지나가는 것이란 말이죠. 때가 되면 만기 출소 할 때 온다니까. 예,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 정한 때 계획된 일인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쩌자고 선을 행하는 자 속에 이렇게 속여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용서받고 산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